역시 모두가 다 예상한 순위로군 크크. 당연하지 크크. 우리 둘 다 싸움을 피하는 스타일은 아니니까. 그렇지 크크. 거기에 지고는 못 사는 성격도 한몫하니까. 그럼 둘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? 당연히 나지. 뭐야? 해볼래? 나 정도면 1등. 아, 아니다. 저 둘을 이길 자신은 없긴 해. 크크. 나는 평소 표정이 이래서 그런가 사람들이 무섭다고 쉽게 다가오기 힘들다 그러던데. 좀 웃고 다녀야 되나? 아니, 크크. 그게 좋은 거야. 만만하게 보여서 좋을 거 없잖아. 그런가? 여기 있는 애들은 보통 정도 되는 건가? 뭐 그렇지 않을까? 네 명 다 굳이 누구랑 싸우거나 하는 건 싫어하지만 시비 거는 건 안 피하는 스타일이니까. 크크. 당연하지 시비 거는데 가만히 있으면 호구하니? 인정 크크. 문 언니로 시비 거는 사람들은 100% 조근조근 밟아줘야 속이 시원하. 그러고 보니 여기서부터는 다 F밖에 없네. 크크크. 뭐 어쩔 수 없지 크크. 우리는 관계 중심적이라 싸우는 것보단 화합이 더 중요하잖아. 난 초식 동물 아닌데. 그냥 비유로 얘기하는 거지 크크. 그렇게 따지면 난 육식이야. 그럼 초식 동물 밑에는 뭐가 있다는 거야? 너무한 거 아니야. 그만큼 무해하다는 거지. 크크. 좀 억울하긴 한데 반박은 못하겠네. 크크크크. 오기 세다고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아. 내가 보기에는 나는 그냥 평화롭게 사는 게 좋아. 맞아. 남이랑 기싸움 해봤자 피곤하기만 하지 안 그래? 그치. 평화가 최고야.